여자들은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죠. 가끔은 지나칠 때가 있어요. 이제 세 번째 데이트예요. 하지만 벌써 남자친구를 위해서 슈퍼 로맨틱한 선물을 준비해왔어요. 열어봐. 이거 우리의 미래의 결혼식이야. 이건 신혼여행이고. 여긴 우리 미래 아이들. 딸이랑 아들. 안 돼. 저기, 너무 빠르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?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. 포토 앨범에 넣어야 한다고 머리카락까지 잘 나갔어요. 됐다! 그렇지, 드디어! 남자친구가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. 잠깐, 기다려! 여기 라이트 준비하고 사진사랑 옷도 준비했어. 꽃잎도 뿌릴게. 이제 준비됐어. 프로포즈해. 나 그냥 신발끈이 풀려서 그런 건데? 아휴. 네 번째 데이트에도 남자친구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네요. 보면 안 돼. 준비됐지? 짜잔. 우리 가족이야. 우리 엄마, 아빠, 전남친, 학교 친구, 사촌이랑 먼 사촌동생, 그리고 이웃들 다 너를 만나길 기다리고 있었어. 어머니는 기뻐하시네요. 가족에 들어온 걸 환영해, 아들.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아. 안녕, 서프라이즈. 여기 배고픈 고양이 어디 있나요? 내가 점심 싸왔어. 뜨겁고 신선하고 야채도 있고 저번이랑 다르지? 이것도 몸에 좋대. 물어보지 말고 먹어봐. 이게 뭐야? 코에 뭐가 묻었는데? 내가 꺼내줄게. 넌 정말 너무 귀여워. 나 사랑하지? 엄마한테 뽀뽀해줘. 알겠어. 나 이제 갈게. 일 열심히 해. 좋은 하루 보내, 귀염둥이. 휴, 직장 동료들이 평생 놀릴 거예요. 귀염둥이, 웃어봐. 새벽 2시 반이에요. 문자로 핸드폰을 터뜨리기 가장 좋은 시간이죠. 답장해. 나 사랑하지? 지금이요? 문자를 보낸다고요? 잘 시간이잖아요. 하지만 멈추질 않네요. 왜 답장을 안 하는 거야?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지? 셋이잖아. 너 걱정된다고. 왜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? 로맨틱한 농구 게임 시작해볼게요.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무 심각해졌어요. 움직여! 뭐하는 거야? 그래, 앉아서 쉬어. 루저는 1점도 못 내는구나. 나한테서 공 뺏어봐, 멍청아. 못하겠지? 아하! 내가 이겼다. 너가 졌어. 형편없네. 제가 바로 농구 코트의 헐크예요. 서프라이즈. 자기야, 나야. 너의 하루를 띄워주기 위해서 왔어. 너무 사랑해. 벌써 보고 싶다. 나 사랑하지? 응, 내 애기. 음식 블로거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죠. 안 돼, 먹지 마. 인스타그램을 위한 사진부터 찍어야지. 안 돼! 기다려! 다른 각도에서 또 찍어야 돼.
항상 이런 식이에요. 또 엄마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? 자기야, 나 사랑하지? 아,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. 자기야, 대답은? 남자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남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해야 돼요. 얼마나 행동을 못하는지 일러볼게요. 아들이 비디오만 보고 저한테 신경을 안 써요. 계속 응 맞아랑 응으로만 대답하고요. 응 맞아. 그래. 와, 너무 갖고 싶던 코트예요. 나도 이런 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? No. 안 된다고? 너무 무정한 거 아니야? 완전 이기적이야, 그치? 얘는 엄마한테 또 전화를 해야겠어. 어머님, 아들이 저 코트를 안 사준대요.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죠? 그렇구나. 어떻게 해야 할까? 설거지가 작년부터 쌓여 있었나 봐요. 어쩔 수 없죠. 어머님, 아들이 설거지를 절대로 안 해요. 어떡할까요? 아, 그래? 그래, 안 좋았겠네. 드디어 어머님이 방문하셨어요. 하지만 아들이랑 똑같은 습관을 갖고 계셨네요. 아들아, 저 여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. 우리랑 같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. 날 믿어봐. 어머, 제 베스트 프렌드예요. 인사하고 올게. 정말 친한 친구인가 봐요.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데요? 정말 많이요. 이런 걸 기뻐할 남자친구는 없죠. 잘가 자기야. 곧 보자. 빨간 립스틱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? 나 티 좀 만들어줄 수 있어? 뭐라는 거야? 새로운 물을 넣어야지. 끓였던 물을 또 끓이면 안 된다고. 아니 아니, 그거 내 컵 아니잖아. 그거 말고. 그래, 이제야 맞췄네. 뭐 하는 거야? 설탕은 왜 넣으려고? 티 먼저 넣어야지. 난 티백은 절대 안 써. 자연으로 만든 이파리만 쓴다고. 뭐 하는 거야, 진짜로? 아, 그냥 내가 할게. 해달라는 게 하나뿐인데도 제대로 못하네요. 쟤는 아무것도 몰라요. 쟤네 엄마랑 똑같아요. 드디어 참던 게 폭발했어요. 헤어지자고 말을 하네요. 미안해. 그냥 친구로 지내자. 아, 나 같은 여자를 찬 걸 분명히 후회할 거야. 아, 드디어 자유예요. 다시 삶을 즐겨도 될 것 같네요. 하지만 반대쪽 상황은 달라요. 절망을 하네요. 그래, 마음을 잡아야 돼요.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남자의 시선을 끌어볼게요. 슬픈 해시태그를 다 붙일 거예요. 들어봐, 이거 우리 노래잖아. 정말 끝까지 힘들어요.
연애에 잦은 실수들을 알아보는 게 재미있었나요? 여러분도 경험했던 문제들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. 여러분,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하셔서 오후에 새로운 커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.